이창원 FA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이제 LFP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 다뤄봤는데 현구간 에코프로가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의 이 흐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창원 FA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시장 자체가 우선은 충격이 며칠 동안 너무 셌습니다. 너무 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출발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그중에서도 시장의 주도 종목이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충격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잘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종목도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시장 안에서 크게 웃지 못하고 있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방미 일정이 딱 나오고 나서 원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먼저 주가적으로 반응을 했던 종목군들인데 기대감이 너무 컸는지 쉬고 있습니다. 조정 더 길어질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OX 나뉘어졌는데 변영희 대표님은 조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신 건가요? 예, 뭐 조정이 더 길다라는 좀 표현보다는 네. 최근에 어떤 기대감 속에서 좀 너무 이제 단기 상승폭이 좀 컸다. 자, 이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단순하게 방미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선착을 좀 했지만 네. 조정폭 이후에는 좀 가셔야 된 어떤 수주, 폴란드와 캐나다의 이 원전 수주가 좀 가셔야 된, 즉 본격화된 시점에 매수 관점을 좀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나는 길게 볼 만한 종목으로 보인다. 예, 조정 시 매수 관점은 맞는데 일단 뭐 실적 추이 자체에서도 지금 지난해 최근 1분기 매출액 40.5% 그리고 27.3%의 영업이익 성장세 좀 이어갔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은 없었는데 지금 분기 수주액이 거의 뭐 연간 수주액의 25% 정도를 이미 좀 차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은 단순한 원전 수주의 어떤 기대감만 좀 부각된 것이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수주가 좀 가셔야 되는 국면 하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반대로 이창원 FA는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네. 애증의 종목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올랐을 때 정리할 걸 하고 지금 후회하고 계시거든요. 네, 아다갑네요. 그런데 네. 저는 오늘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며칠 동안 우선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시장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이 참 크게 컸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런데 막상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흑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흑자가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동사가 최근 3년 동안 기존에는 적자였다가 지난해 그리고 지난해 완전히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을 했고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세이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도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다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차야 재강지주 보겠습니다. 해외 법인 설비 가동률이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종목의 주가 흐름도 좋더라고요. 과연 담아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됐고 현재 주가 7.2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가 흐름이 좋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좋아서라기보단 최근 시장이 급락할 때도 어느 정도 그냥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름 버티고 있다라는 좋은 의미였는데 세아제강지주의 상승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가시화 기대감이 좀 부각된 이유가 있는데 단순 기대감보다는 이 수주 실적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어떤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수혜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미국 인프라 투자의 강관 그리고 철강 등의 어떤 이 핵심 수요 부분이 최근에 중국의 감산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 동사의 업황 회복의 어떤 기회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IRA 수익 관점에서 동사에게는 굉장히 사업 여건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 다만 좀 리스크는 이 철강 쿼터 제한이라는 이 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이 회담을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요건인가. 자,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각이 됐지만 아직 쿼터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 인프라 투자 기대감들이 좀 완화된 시점에서 철강 쿼터 제한 해제는 동사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역시도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오로 일치가 됐고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애증의 종목이라는 말이 정말 탁 붙죠. 현구간에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반기엔 흑자 전환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두 분의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어요. 소나기는 피할까? 네, 피해보자라는 거죠. 네, 에이지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은 올해 주가 흐름 자체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동사가 보일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 자체가 우선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그리 나오지 않는 기업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플레이가 판매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TV라든지 PC 그리고 스마트폰 이에 대한 판매량이 모두 다 늘어나야 하는데 아쉽게도 TV나 PC,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 크게 이어지거나 많이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소나기는 피하자. 근데 또 이것도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반대 의견도 들어보죠. 네, 매출액 1분기 실적 31.8%가 좀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다소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좀 반영된 효과 좀 있었는데 작년 업황부터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좀 장기화되면서 실적 요인이 좀 가장 좀 컸었고 2023년도에는 기대 효과가 좀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LCD 사업 부분의 구조 조정의 효과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수익으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가형 TV 라인업의 수요 회복세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호조가 LG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실적 전망을 좀 더 긍정적인 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좀 좋지 않다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같은 디스플레이 섹터 안에 있는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같은 디스플레이 업황으로 묶이기에는 그 안에서 차별화가 좀 심한가요? 저는 사실상 이거는 수급적인 어떤 측면 효과가 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TV, 모바일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전장 사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 하에서는 오히려 이 매출 포지션 어떤 이 확장세가 좀 다소 제한적인 요건들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와 좀 비교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수급적 측면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상승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거기에 뭐 메타라는 뉴스까지 더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시효과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매수한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시죠. 사료대호입니다. 사료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패는 없다라는 한 줄평을 갖고 왔는데 종목으로 볼게요. 어떤 사료일지 대주산업과 LG 이노텍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 비료, 사료 이쪽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받쳐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난항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협정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즉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협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모두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료 기업과 달리
지금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행스럽게 매출액의 개선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사료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의 인상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턴을 한다면은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더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크게 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산업을 여러분들이 호흡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면서 본다면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대략 2,75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2,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표 주가가 2,750원인데 최근에 대주산업의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달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네. 컸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슈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럼 전략이? 네, 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협정이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시효과 마감에 산다 종목은 좀 테마를 이슈를 이용한 대주산업을 갖고 왔고요. 실패는 없다라고 LG이노텍이라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 분 중에 한 분이 네. LG이노텍에 실패가 없다고요? 라고 네. 글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뭐 앞전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뜻인데 네. 최근에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영업 매출액 10.7%가 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60.4%가 좀 감소되면서 다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이폰 14 모델의 이 출시 이후에 다소 이 판매 신작 라인업 출시가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됐던 프리미엄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어떤 원가 부분은 비용화되면서 1분기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걸 차지하더라도 지금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호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에는 다소 주춤했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좀 가셔야 될 수 있다. 지난해 매출 실적 19조 5,894억을 좀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31%가 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0.6%밖에 좀 증가되지 못했던 원인. 그리고 지난해 1조 원대 시설 투자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막대한 비용들이 올해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좀 있지만 저는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본격적인 양산화의 캐파 반영은 실적으로 충분한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LG이노텍 현고가는 3%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매수가 24만 3천 원에서 26만 2천 원 구간. 목표가는 32만 원이고요. 이탈가 2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이렇게 오늘의 마감 동시효과 마감에 산다 종목 봤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이 오늘 나와주면서 그동안 밀렸던 지수가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 향해 다시 가야겠죠?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33% 급등한 849.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청원 대표님,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어떤 게 있을까요? 클래시스 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 관련 재활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 이상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래도 추후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45%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산업 자체의 전망도 좋다는 점 토대로 앞으로 실적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4월 지난주부터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 며칠은 물론이고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는 22,000원대 내외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조금만 나아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동사의 주가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의 매수세에 기인한 상승이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인 23,050원 여기까지 돌파하는 게 결코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 실적도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도 현 시점에서 수급도 좋은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위축될 때 같이 좀 밀리더라도 반등 시에 다시 또 회복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시세 분출될 것이다. 클래시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의 마감 동시효과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첨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9거래일간 급락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지나친 과매도로 좀 판단을 좀 해봤는데 1분기 어닝쇼크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차익 실현 영향도 상당히 좀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사 최근에 어떤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전해질 이 판가 인하에 따른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된 측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수주 부분의 어떤 둔화 효과로 인해서 실적 기조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부터 본격화된 양산 캐파는 2024년도에 이 동사의 어떤 캐파 역량으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 즉 1,000원 벌던 회사가 2,000원, 3,000원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4년도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첨보는 오히려 낙폭 과대에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첨보 오늘은 반등이 나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낙폭이 좀 컸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후성과 함께 또 저희가 전해질 관련한 뉴스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보겠고요. 지금 코스피는 2499.42포인트 오늘 이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보여지면서 849.78포인트 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기계주들, 철강주들, 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